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MBC에 나온 보도인데,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김진국 씨죠. 김진국 씨의 아들이 여기저기 취업을 하면서 아버지가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써냈다.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말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이 뭐 31살이더군요. 한 컨설팅 회사에 제출한 입사 지원서에 보면 자기소개서가 있습니다. 그 자기소개서 보면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조금 부적절하죠. 성장 과정이라는 게 제대로 검증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본인이 본인의 성장 과정을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지. 왜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뭐 초중고대 뭐 이렇게 그 학교 다녀가면서 성장하는 거죠. 뭐 특별히 무슨 사고가 있지 않은 다음에야. 근데 여기에다가 아버지께서 현 민정수석인 김진국 민정수석이십니다. 한 문장만 딱 적었다는 겁니다. 아니, 김진국 민정수석이 뭐 올해 임명된 사람인데 자기 성장 과정에 뭐가 그렇게 적합한 그런 답변인지. 그다음에 나머지에도 네개 항목이 있었는데, 이네개 항목에도 각각 한두 문장씩 썼는데 전부 다 요구사항하고 관련 없는 아버지 얘기로 채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 성격의 장단점, 여기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력사항, 지원 동기 포부, 여기에도 한번 믿어보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원 분야는 금융영업 분야고, 희망 연봉은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뭐 이건 뭐 많은 내용은 아니죠. 근데 이런 비슷한 내용의 입사 지원서를 총 5개 기업에다가 냈는데, 이 기업들이 모두 김 씨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직 민정수석이 도움을 주겠다는데 연락 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력서에 보면 2018년 3월 달에 용인대 격기지도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써 있는데, 실제는 여길 졸업하지 못했고 다른 대학으로 옮겨서 자퇴를 했다. 현재는 한 IT 회사에 취업 중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국 수석은 이에 대해서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있을 수 없는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러면서 이제 뭐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자, 김진국 수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기 부회장을 했던 사람이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을 했었고요. 법무법인 해마로의 대표 변호사,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의 감사위원을 했는데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입니다.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서 초실세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민정수석으로 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사실은 탈원전 감사가 아니고 이제 탈원전을 위한 경제성 보고서 조작, 월성원전 1호기, 이 부분에 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를 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감사원 내부 회의에서 몇 차례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때 그 제동을 건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진국 당시 감사위원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이 부분도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결국 김진국 수석이라는 사람이 그 정도로 실세였다 하는 게 되고, 이 아들이 여기저기에 원서를 넣어가면서 자, 아버지가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쓴 이유, 제가 보건대는 그건 뭐 명백하게 이 정권에서도 상당한 실세였으니까, 특히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 가기 전에도 숨은 실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이 아들과 관련한 일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었던 실적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여기저기에 취업을 해가면서 자, 우리 아버지가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라고 거기에
이력서에 쓸수 있었던 건 아니냐 하는 의혹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이거 합리적인 의혹입니다. 아니 31살이면 뭐 사실 알 만한 거 웬만하면 다 아는 그 정도의 나이인데, 이 정도의 나이에 아버지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아버지가 이런 일과 관련해서 한 번도 아들의 일에 관여하거나, 제대로 관여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도움을 준 적이 없다면, 아들이 이렇게 이력서에 쓸 수가 있을까요? 못 쓰지요. 그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주변에서 다알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지금 민정수석을 이 일로 인해서 뭐 사표를 낸다, 그리고 사표를 수리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들이, 자, 아버지가 도움을 주실 거라고 자신 있게 기록에 남길 정도면, 그동안에 몇 차례 어떤 도움을 줘서 어떤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어떤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이제 뭐 대략 한 9달 만에, 올해 3월 달에 아마 취임을 했을 겁니다. 근데 9달 만에 또 이제 그만두는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그렇게 보니까, 아니, 청와대에 민정수석이라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전부 다 문제가 많아? 그리고 조국 빼놓고는 다 단명이야.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원래 검찰, 경찰 이런 수사 업무를 관장하고요. 그다음에 공직기관 관장하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반부패 뭐 이런 부분 그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검증 절차를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년여 동안 재임을 한 이후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자녀 입시 비리, 뭐 사모펀드 관련 뭐 등등으로 인해서 본인과 부인, 그래서 뭐 부인은 지금 징역 4년 2심까지 끝나고 지금 복역 중이고요. 그다음에 본인 재판이 진행 중이죠. 딸은 지금 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거기에 입학 취소 사태가 빚어졌는데 거기서 지금 청문 절차를 미뤄가면서 지금 뭐 이게 도대체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 청문준비위원장은 임명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또 언론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안 가지면 아마 그냥 뭉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8월 말에 입학 취소를 하고 나서 청문 절차는 그야말로 요식행위거든요. 근데 두세 달 걸린다고 했습니다. 벌써 넉달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청문준비위원장을 임명했다. 그 얘기는 웬만하면 그냥 뭉개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그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는 사이에 조국 전 장관 딸은 한일병원 인턴을 마치고, 이번에 명지병원의 레지던트로 지금,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그 응시를 했다는데, 그 명지병원이 어떤 병원인지 아십니까? 한일병원은 한전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고요. 명지병원은요, 지금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온 이후에 의사 출신 발탁한다고 해서 비례대표로 들어간 사람인데 그 신현영 의원이 직전 근무하던 곳이 명지병원입니다.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이게 우연이냐 과연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것도 한 번쯤 알아봐야 될 대목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국 이후에 이어받은 사람이 김조원 민정수석이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서울 강남 아파트 두채 보유가 문제가 돼서 한 1년 정도 만에 그만뒀죠. 이때 민정수석 자리를 차라리 내놓는다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뭐한 채를 내놨다고는 하지만 뭐 팔았다 뭐 이런 뉴스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민정수석 대신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챙겼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런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 민정수석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어서 김종호 민정수석 추윤 갈등 이 사이에서 책임을 지고 넉달 만에 그만뒀습니다. 이어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초에 신현수 민정수석,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검찰 인사 패싱을 당했다 하는 것 논란 끝에 두달 만에 그만뒀죠.
그를 이어받아서 바로 취임한 사람이 김진국 민정수석인데 지금 아들 리스크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거 보면 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록 2년여 동안 했지만 뭐 유재수 감찰 무마 등등 그 다음에 뭐 본인 문제 등등으로 해서 거기다가 그 사람이 정말 위선자다. 본인이 SNS 같은데 뭐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라고 썼던 것이 전부 다 본인의 언행에 의해서 다 뒤집혔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내로남불이 아니고 조로남불이다 하는 일반 국민들의 조롱이 정말 극에 달해서 뭐 단군일의 최대 위선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그 조국 사태라는 것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나 또는 문재인 정부의 국민 신뢰도를 신뢰도의 분수령이 됐다. 이거는 뭐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럼 왜 그렇게 됐을까? 그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을 시켜서 뭔가 실적을 쌓아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받는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니냐. 이제 그런 분석이 많았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그거 다 좌절되고요. 오늘날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러면 결국 조국 전 민정수석을 포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 공직자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본인도 민정수석 출신이면서 그 사람을 임명하면서 제대로 된 검증을 안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왜 이렇게 다 민정수석이라는 사람들은 늘 문제를 일으키고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늘 조국 일에 이렇게 단명하느냐 그것도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주변의 문제이기도 하고 김진국 지금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전 직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이른바 전환자료상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민정수석 남을 검증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그 책임자를 뽑으면서 제대로 검증을 안 하고 결국 자기 주변 사람 자기랑 아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뽑다 보니까 이런 인사참사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사표 수리하고서 끝낸다 이게 아니고 본인의 뭐 얼마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본인의 인사 스타일에 문제는 없는가 내지는 역대 민정수석이 왜 이렇게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단명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사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진국 민정수석 아들 문제인데 자, 그 아들 문제와 더불어서 이 민정수석인 자리라는 자리의 문제 그 다음에 개인의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